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의 성공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상원 기자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던 구도심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1950년대 지어진 주택 뼈대에 새 창틀을 얹고 현대식 자재로 곳곳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개선된 집은 이 마을에만 모두 100여 곳.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들이 만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맡았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마을 주민들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지금 현재 깨끗해졌죠, 채채. 그다음에 이웃 간의 소통이 좀 생기죠. 지금 담을 없애고 많은 것들이 나무를 심고름으로써 훨씬 더 활발해져. 도시재생 사업 아이템부터 메뉴까지 주민들이 손수 정한 식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3시간 영업으로 3개월 만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0분 오셨는데 지금은 그냥 막 100분 이상 오셔갖고 한꺼번에 오셔갖고 좋아 죽겠어. 소득도 당연히 좀 늘었지 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이 됐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순천형 도시재생은 무엇보다도 주민 주도고요. 그리고 관에서는 지원을 하되 관섭, 관여를 안 하는 시스템을 좀 일찍 정착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 소득과 일자리까지 늘려야 한다는 도시재생의 뻔한 정답이 도심 흉부를 보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